오늘도 여러분께 그 생생한 현장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6번 포워드 이건희, 그리고 9번 가드 정지우, 그리고 11번 포워드 박세원, 7번 포워드 곽정훈, 그리고 9번 가드 정진욱, 14번 포워드 정강호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강호의 점프볼. 아, 정강호 선수가 먼저 따냈어요. 탁명의 첫 번째 공격. 오른쪽 돌 반쪽 인사이드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이건희 돌파. 이건희 올려놨습니다. 득점. 자, 돌파죠. 올려놨습니다. 득점 성공. 정강호 연속 득점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정지우. 자, 정지우가 안쪽으로 잡았고요. 박찬호 페인팅 모션. 그리고 득점까지. 8대 6. 자, 석점 던져보는데요. 아우, 들어갔어요. 석점 성공. 거의 1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번에 성공. 그리고 안쪽 비었습니다. 득점까지. 전성환 빠르게 돌파하지만 또 손수비에 걸립니다. 경희대 역습. 양팀 상당히 빠른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점 넣었습니다. 아, 빠른 퀵스타트 그리고 득점 바스켓 카운트까지 얻어낸. 수비가 좀 더 타이트해지는 경희대. 하지만 좋은 패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올려놓는 박동기. 아, 생명대학교 홈에서 오늘 또다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요. 머리서 던집니다. 석점 깨끗하네요. 석점 성공. 20대 13. 더 벌어졌고요. 이번에는 아, 그대로 권성진의 석점 성공하네요. 안쪽으로 빠른 돌파지만 뺏겼어요. 가로채기 성공. 이민영의 멋진 가로채기 그리고 패스에 이은 석공 성공. 그리고 1쿼터는 1분 20초가 남았습니다. 석점을 한 번 더 던져보네요. 또 들어갑니다. 석점 성공. 상명대학교에 크게 뒤져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패스 김준환 돌파. 하지만 막혔어요. 혼전을 또 따내는 박찬호가 직접 성공합니다. 자, 2쿼터의 3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파울이 되겠습니다. 자, 안쪽 올려놨습니다. 득점 성공. 상명대학교 왼쪽 돌파 올라갑니다만 줄 곳 다시 뒤로 연결. 수비 앞에 있습니다만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김준환 다시 박찬호 올라갑니다. 성공합니다. 김성민. 김성민이 직접 던져봤는데요. 들어갔어요. 정강호 선수가 던지고 곧바로 리바운드를 잡아냈고요. 곽동기 안쪽으로 올려놨습니다. 득점. 자, 오늘도 선수 교체가 많죠. 정지우 던집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싸움 따내는 박찬호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자, 곽동기가 직접 공을 들고 들어가 봅니다만 세 명의 에어삼에서 공을 뺏어냈고 석공 정지우 올라갑니다. 정지우 레이업 성공. 이민영 석점 던집니다. 깨끗하게 꽂히는 이민영의 석점. 자, 가로채기 성공. 오히려 득점 기회는 경희대학교 레이업. 득점 아, 인정되지 않았군요.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고요. 상명대학교가 왼쪽에서 먼저 수비를 하는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석공으로는 이어지지 못했고요. 석점을 던집니다. 오, 들어갔어요. 석점 성공. 저 뒤로 연결 오픈 찬스. 자, 인사이드를 선택하지만 블락슛 곽동기. 그리고 본인이 직접 따냅니다. 그리고 석공. 자, 스크린 곽동기가 해주고 있는데요. 전성환이 직접 던집니다. 두 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지 않았습니다. 석공으로 빠르게 나가죠. 오른쪽 연결 올라갑니다. 레이업 성공하는. 다시 드리블 점프 패스 레이업 성공. 바운드 패스 좋죠. 곽동기 득점. 곽동기 던집니다. 곽동기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정강호가 잡아서 직접 올라갔고 득점 성공.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정강호입니다. 자, 이민영이 빠르게 돌파 레이업 성공. 자, 남은 시간 6초. 득점 필요한데요. 이민영 석점 던집니다. 이민영 들어가네요. 이민영의 석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명대학교가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자, 올라야 주죠. 레이업 성공. 안쪽 남영기를 잘 줘죠. 곽동기 득점. 팀 파울 아직까지는 두 팀 모두 두 개 한 개 아직 멀었습니다만. 자, 두 점 시도 들어가네요. 이민영 오랜만에 득점. 주는 또 모습인 것 같고요. 아, 좋죠. 이게 힘이군요. 오른쪽 이민영 안쪽 잘 줬죠. 올라갑니다. 박찬호 득점 성공.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생명된대요. 석점 시도 들어가네요. 석점 성공 정지호. 생명대학교 드리블 돌파 김준환 올라갑니다만 자 이거는 리바운드 잘 따냈고 이걸 또 따내보는데요. 자 파울이 선언됐고 오반칙 퇴장. 여전히 야유를 보내고 있는 상명대학교 홈관중들.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역전 성공. 정지우 안쪼 박찬호 들어가지 않았어요. 티빈 성공. 그리고 김성민 석점 시도 석점 들어가지 않았네요. 리바운드 잡아내는 루즈볼 상황. 루즈볼을 따내는 상명대학교 왼쪽 연결 던져야죠. 자 안쪽 돌파 하지만 어깨가 무겁습니다. 1학년 두 번째도 성공. 다시 도점차 오른쪽 돌파 이효준 석점 들어가네요. 승부가 다시 이루어지는 양팀. 정기호 도점 들어갑니다. 자 석점이면 연장 두 점이면 안 되는데요.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석점 성공. 이효준 석점. 하지만 또 빠르게 나가죠. 빠르게 자 남아있고 자 이번 판정 어떻게 되죠? 이번 판정 봐야 되는데요. 63대 63 동점이고 그 전에 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라인 아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찬호가 두 점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티빈 인정되지 않고 승부는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겠습니다. 자 오늘 홈하구들의 함성 소리가 더 커진 듯한 이곳 상명대학교 체육관. 김성민 하지만 실책 석권 기회 빠르게 연결합니다. 안쪽 레이업 올려놓으면서 다시 재역전하는 경희대학교 김성민 돌파 점프쇼 두 점 성공. 다시 역전 경기장 다시 환호합니다. 67대 66 인사이드 박찬호 도전 올려놓으면서 두 번째 성공하면 석점인데요. 두 번째도 성공하네요. 김준환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 김성민 드리블 들어가고요. 석점이 필요합니다. 김성민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경희대학교.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경희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경기 숨막히는 접전 70대 67 결국 경희대학교가 역전승에 성공하면서 또다시 리벤지 매치까지 성공하면서 승리를 가져가고 그리고 4승 3패 한 걸음 더 나가는 경희대학교 그리고 주춤하는 상명대학교입니다.